안녕하세요. 뚝딱맘입니다. 오늘은 카레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. 재료는 돼지고기 비계가 별로 없는 거. 당근, 양파, 감자예요. 그래, 거기에다가 좀 파랗게 하기 위해서, 야채 색깔 내기 위해서 완두콩을 저는 좀 넣어보려고 합니다. 그럼 처음에 일단 가스불을 켜고, 팬에 식용유를 너무 많이 붓지 말고, 조금 이렇게 살짝만. 냄비에 안탈 정도로 조금만 저는 붓게요. 그 다음에 돼지고기를 먼저 볶겠습니다. 돼지고기가 익는 동안에 양파를 먼저 썰어 볼게요. 양파가 좀 많이 들어가야 맛있어요. 돼지고기가 어느 정도 익으면은 양파하고 같이 먼저 볶아요. 불을 조금 줄이고 감자하고 당근 썰겠습니다. 야채는 다 썰었어요. 고기하고 양파가 어느 정도 볶아지면은 여기에 다 같이 한번더 볶아주세요. 고기하고 양파하고 당근, 감자가 어느 정도 이제 볶아서 익으면 이제 여기에다가 물을 붓고 끓일게요. 이제 한우콩 끓여주면 됩니다. 야채가 다 익었거든요. 그럼 여기에다 이제 카레를 한번 넣어볼게요. 카레 넣을 때한 번에 다 넣지 마시고 양을 봐가면서 된지 묽은지 봐가면서 이렇게 좀 넣어주세요. 이렇게 살살 저어가면서 좀 양이 부족한 것 같아서 다 넣을게요.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완두콩 금방 익으니까 완두콩을 넣고 한번더 끓여볼게요.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너무 묵잖아요.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전분을 넣어주면 되거든요. 근데 이제 오늘 전분 가루가 없고 그냥 일반 밀가루도 조금만 넣어보겠어요. 금방 걸쭉해지네. 이제 밀가루를 넣으니까. 씻는 냄새도 나고. 다 됐네요. 이제 걸쭉하니 다 됐어요. 맛있는 카레 완성입니다.